오늘의 선풀. 안녕하세요. 저는 잠떡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겁니다. 와, 이 안에 오늘 제품이 들어있는데요. 오픈 전에 약간 기대감을 높여도 되겠습니까? 될까요?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친구들과 저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밤에 한동안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만들었던, 문을 열 때면 누군가가 튀어나올까봐 무섭게 만들었던 그 제품! 설마... 맞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2탄! 화장실에 하나꽃이! 아, 지난 영상 하나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많이 봐주셨는데요. 2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얼마나 깜짝 놀래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벌써부터 막 두근두근 무섭습니다. 바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 4시 23분 새벽입니다. 다들 잠들어 있을 시간이죠. 무섭습니다. 변기, 두루마리, 휴지, 스티커, 설명서. 설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탄은 문을 여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두루마리 휴지를 돌려서 네, 여기 변기 뚜껑을 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바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제 일단은 혼자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이게 보시면 뚜껑을 열면 네, 이게 들썩들썩하네요. 뭐 이건 어쩔 수 없나요? 오, 무서워. 오, 무서워. 뭐죠? 안 되는 건가? 무슨 악어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요 정도면은 거의 변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그죠? 변기가 막힌 것 같은데 막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친구들에게도. 자, 여기요. 이렇게 하고,
와, 뒤에 있는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꽃주 얘기 한번.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뭐예요? 그냥 이거 문 열었다 닫았다만 하면 돼. 손주야? 뭔 소리야? 살살살살. 어,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아이, 이게 뭐죠? 화장실에 하나 꼭 1탄, 2탄입니다. 자, 1탄은 보신 바와 같이, 아, 근데 퀄리티, 이 사람 퀄리티는 1탄이 조금 더 리얼하네요, 그죠? 이거는 너무 만화 캐릭터 같고 얼굴이 왜 노란색이죠? 네, 아무튼 1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장난감이었죠. 이렇게 해서 뒤에 여기를 살짝 돌려놓고 이거를 하나 꼴을 안으로 밀어넣어서 화장실을 닫고 문을 닫아주는 이렇게 문을 닫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자, 그리고 요번 시스템은 변기입니다. 변기. 네, 마찬가지로 여기 바닥에 보면은 여기 태엽을 감아주고 하나 꼴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1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된 기능이 하나가 있죠. 두루마리 휘지를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기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면 뭐 거의 요 정도면은 변기 막혔죠. 변기 막혔는데 막힌 이유는 하나코가 안에 있어서 변기가 막혔습니다. 막힌 변기는 귀신 하나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탄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1탄 플레이입니다. 1탄은 문을 열면 태엽이 감기는, 태엽이 풀리면서 하나코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놀라요. 오, 네, 이렇게 하나코가 튀어나오는 1탄이었고요. 요번 2탄은 이제 두루마리 휴지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횟수만큼 변기 요 뚜껑을 열었다 닫는 거죠. 근데 요번이 조금 더 긴장감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문이 열리면서 다른 기능이 없는데요. 여기는 이 변기 커버가 살짝씩 들립니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걸릴 것 같은, 왠지 진짜 내가 지금 걸린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 막 두근두근하죠. 와, 두루마리 휴지가 팍 튀면서 하나코가 튀어나오는 그런 장난감이었습니다. 1탄 하나꺼와 2탄 하나꺼였습니다.